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란 책을 가지고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는 걸까?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난리일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오건영이라는 분이고요. 신한은행 WM 그룹 부부장이고 3프로TV에 출연하신 분입니다. 요즘에 뭐 물가 상승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물가 상승이 뭐몇년 전까지 잠잠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뭐 뉴스에 도배가 되고 이것 때문에 막 금리가 올라가는지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갑자기 왜 생기는 걸까요? 그동안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먼저. 2008년으로 돌아가는데요. 2008년에 뭐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0년 만에 금융위기다. 그만큼 큰 위기였고, 그만큼 뭔가 경제사적으로도 기록이 될 만큼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에 정말 거대한 위기가 온 거죠. 경제 전문가들은 이때 어떤 걸 우려했냐면요.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대체 뭐냐? 이걸 또 설명해 드리면요.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었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진짜 뭐, 도쿄의 부동산을 팔면은, 뭐,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를 살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일본 경제가 엄청난 붐이었어요. 부동산과 주식처도 엄청난 붐이었고요.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그리고 주식 버블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죠?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부채 때문에 소비를 늘릴 수 없었고요. 어 당연히 소비할 여력이 없으니까 제품의 수요가 사라지고 그만큼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 부채 때문에 뭔가 새로운 물건 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가 없죠. 왜 가격을 올리면 더안 살테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그렇게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혹은 더 인하된 상태에서 즉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계속 뭐 할인 행사 세일을 하는데도 소비는 못 하는 거죠.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빚 때문에. 빚에 대한 이자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일본식 디플레이션입니다. 일본은 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13년에 아베노믹스, 뭐 아베 알죠? 일본 총리 아베? 이분이 아베노믹스 세개의 화살이라는 걸 꺼냅니다. 세개의 화살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세개의 정책을 얘기합니다. 어, 무슨 정책이냐. 첫 번째, 무제한 돈 풀기. 두 번째, 강력한 정부의 재정 지출. 세 번째, 경제구조개혁. 이세 개의 화살을 통해서 일본식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겠다라는 일본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였던 거죠. 정말 무제한 돈 풀기만 해도 사실 경제에 큰 효과를 주는데 이걸로는 그 부채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강력한 정부의 제출, 경제구조개혁이라는 두 개의 화살 더 준비해서 이걸 총 묶어서 세 개의 화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를 무한정 공급하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은 돈을 찍어내면은 당연히 시중에 풀린 돈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돈을 풀긴 푸는데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본 국민들이 빚에 다 짓눌려 있어 가지고 소비할 여력을 늘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1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내 돈이 3천만 원 들어갔고요. 어,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7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1억짜리 아파트가 버블이 꺼지면서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1억짜리 아파트가 5천만 원이 된 것은 말 그대로 자산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자산의 가격이 하락이 일어났죠. 그런데 내가 자산이 1억짜리가 5천만 원 됐다고 해서 빚도 절반으로 줄여드나요빚 7천만 원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자산 가격이 이제 허물어지면서 자산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부채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 실질적인 부채의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에 2008년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을 늘려서 부동산으 돈이 몰렸고 부채도 늘었어요. 그러다가, 뻥! 하고 터진 거죠? 자산시장이 붕괴되면서 각종 금융기관들이, 뭐, 아이비라든지, 뭐, 은행들, 이런 기관들이 증권사라든지 부도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는 경제가 허물어져 가는 거를 지켜볼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돈 풀게 나서요. 그러나,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의 늪이 너무 깊었던 거예요. 잘이 효과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돈을 막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2020년 3월에 코로나19가 또 오게 됩니다. 실물 경제 위기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주, 미국의 중앙은행은,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이제 이 악물고 진짜로 작정하고 돈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역대급 이상의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근육위기 이전, 그리고 2008년, 2010년, 2012년에 경기 부양치고 돈을 푼 거는 4.8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에 푼 돈이 얼마냐? 4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19 이후에 그 실물 경제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는지 딱 직감적으로 오시죠. 2 0 2 0년에 4조 달러 풀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이 같은 막대한 돈이 이제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거는 막았어요. 뭐 시, 실제로 뭐 코로나 19때 엄청난 뭐 경제 불황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오진 않았잖아요. 주가가 뭐 폭락하고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중앙은행 대처를 잘해서 그 피해는 최소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막대기 풀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돈을 푼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봤듯이, 어, 돈을 시중에 푼다? 이런 당연히 물가상승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미국, 중앙은행, 연준, 연준이죠? 연준에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미국 경제가 좋아져도 나는 올해는 금리 인상을 안할 것이다라고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2021년 4월 12일 기사예요 작년 4월에 기사인 거죠.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으면은 물가 상승이 강한 게 어, 일어날 것을 우려해가지고 사전적인 조치들을 충분히 했었으면은 아마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뭔가 금리 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어, 아직은 금리 인상 타이밍이 아니라고 봤고. 이 무제한 돈을 푼 것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죠 이런 강력한 경기부양책, 어마어마한 돈풀기, 무제한 돈풀기와 미국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에 대한 안일한 대처 이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엄청난 물가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뒤늦게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의장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생긴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생길 만한 여건이 충분히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돈은 계속 풀고 있었고요. 저금리는 계속 가고 있었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이게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약간 떼가는, 이런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물가상승에 대한 요인, 환경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코로나1 9 덮치면서, 여러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거기에 또, 미국 중앙은행의 안일한 대처,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게 뒤늦게 뻥 터지면서 지금 엄청난, 돈잡을수 없는, 그기다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났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동안, 막대한 돈을 빌려서 투자하신 분들, 부동산 주식이든, 이런 분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싶을 걸로 보이고, 어, 이게 정말 어떻게 뭐 제2의 뭔가 금융위기?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후폭풍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가, 어 굉장히 그큰 연을 미치고 있다. 금리 상승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왜 생겨서 금리가 올라가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이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